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삶이 변화했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는 부산 사회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지만 부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 통계 빅데이터 담당관실 이윤성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사 항목들 중에 코로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20.7%, 보통이다가 29%, 불안하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50.3%로 나타났는데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2018년도의 조사와 그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불안하다의 비중이 41.3%로 나타났는데 2020년도 와서 9%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안전의 인식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37.4%로 2018년도 결과 대비 무려 17.5%포인트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의 안전인식에 기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소음 진동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고 나타났는데 네. 체감이 좋다의 비율보다 나쁘다의 비율이 9.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자동차 소음이나 주변의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건설 소음, 또 이제 아파트니까 또 세대 간의 층간 소음 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주거 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조사가 되었었는데요. 과거 자료부터 살펴보면 2015년도엔 주거 만족도가 41.4%, 2017년도에는 48.8%, 2019년도에는 50.5%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 역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들이 일단 가장 선호하는 가족 형태는 유자녀 부부가 이렇게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도 대비해서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독신을 선호하는 비중이 16년도에 10.3%, 18년도에 11.7%, 20년도에 13.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과의 식사, 보살피기 등 함께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일단 현황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5.8점으로 나타났고 얼마나 행복하였나 하는 질문에 똑같이 5.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수만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부산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안전하다는 인식도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증가하는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 생활과 의식 실태 수준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이제 복지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네. 이 결과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 또는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도 사회조사를 활용한 연구보고서가 계속 작성되고 있으며, 이런 사회조사의 통계 결과와 연구보고서에서 도출된 그런 시사점을 각종 사업계획서의 증빙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사회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부산시청 통계 빅데이터 담당관실 이윤성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